칠리섭 위원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200조 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B세포가 과도하게 활성되어 있다는 것이 질환자의 특징인데 치료를 위해 두 가지 세포를 모두 치료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먹는 약부터 바르는 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쪽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섭 위원님과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위원님,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아요. 뭐 HLB는 뭐 한번 갔다가 꺾였고 알테오젠도 계속 또 쏘고 있고 비만 치료제 분야도 시세가 분출이 됐고 어제는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이제 뭐 다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미국 종목 중에 에부비가 있습니다. 네, 에부비. 엘러간을 또 갖고 있죠. 보톡스의 원조. 그래서 미용과 제약 바이오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에부비. 차트도 진짜 안정적이고 좋죠. 자, 에부비의 지금 대표적인 휴미라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찍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느닷없이 블랙스완으로 화이자의 그 코로나 치료제가 그렇죠.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잠깐 1년 딱 찍고 바로 은퇴를 하시고 그 자리를 네. 머크의 키트로다가 차지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10년 연속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에브비의 휴미라는 특허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브비의 휴미라의 그 전설의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9번 연속은 거의 우리나라 양궁 10연패와 맞먹는 기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에브비가 남긴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다른 데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데 병사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적응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 세포가 돌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해버려서 생기는 게 대부분의 질환이라 네. 적응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FV의 휴미라도 20개 넘는 적응증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걸 다 방어를 치기 때문에 물질 특허 하나 만료가 됐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비가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바로 그 에브비의 휴미라를 모델로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에브비의 자리에 가야겠지. 뭐 물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적자 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사적인 지원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적절히 하면서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네네. 돼요. 옛날에 코오롱티슈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게 자기 혼자 끝까지 해서 어떻게 깃발을 꽂아보려는 그 욕심에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자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좀 잘 가꿔서 임상 1상이나 2A, 2B상 정도 진행해서 적절하게 잘 넘겨서 마일스톤을 받아서 또 추가 연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신약을 꽂아버리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네. K제약바이오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이고 혹은 방어적이고 혹은 그쵸. 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바뀌었어요. 잘 말하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엔 더욱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큰 거는 사실인데 네.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현명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두 군데가 뚫린다고 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도 아마 요 섹터가 테마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뭐 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거죠. 알테오젠 같이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다던가 그쵸. 펩트론 같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 복용 기간을 늘려서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네.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HLB와는 또 다르죠. HLB는 위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로 이제 같이 병용요법으로 해서 세계를 뚫어보려는 그 신약의 욕심이 있는 기업이고 지금 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암과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크게 나눠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항암제 쪽이 있고 비만 치료제 쪽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은 아직까지는 좀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바이오 중에 또 자가 면역 질환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웅제약과 그 관계사인 한올 바이오파마가 있겠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전거래 5%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을 시도했고요. 3만 6천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자가 면역 치료 시장인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좀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12일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다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느덧 94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피즈치바에 대해서 유럽 출시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전일에도 강한 상승 보였고요. 5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5%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대표적인 게 램시마 SC겠죠.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로서 꾸준한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7월 9일에는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을 성공한 뒤에 지금 신약 발굴을 위해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개발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 시즌이 되게 된다면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반응이 좀 나온 종목들도 있었는데 자, 그럼 신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위원님 어제 저는 궁금한 게 삼바나 셀트리온도 자가 면역 질환 모멘텀 받고 올라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나요? 삼바나 셀트리온은 사실 바이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든가 네. 셀트리온 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기 때문에 그쵸? 분야를 달리 가져가야죠. 예, 이쪽이랑 같이 엮이면 엮일 수도 있지만 걔네는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네.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오 베터로 신약이 되면 뭐 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램시마 SC처럼. 근데 이제 대부분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니까 복제약으로 두 개를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지금 바이오 가장 파마? 앞서가고 있죠. 네. 자, 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K바이오가 임상 3상에서 무너지는 그 무덤도 목격했고 시체들이 질병한 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네. 현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HL161이죠. 네. 한올이니까 HL이에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의 161 이게 프로젝트 명이고 네. 이 지금 요 물질명은 바토클리맙입니다. 이게 적응증이 많이 있어요. 지금 중증 근무력증 갑상성 암병증 앞에 이 두 개가 가장 임상이 활발한 질병 적응증들이고요. 네. 적응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증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 아까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은 뒤에 바이오 시밀러를 노린다고 했죠. 네네. 만약에 이 오리지널이 이 출시가 되었는데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그럼 뒤에서 치고 들어오려면 이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다 임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상선 암병증, 그다음 온난항체 용혈성 빈혈, 뭐 이거 용어 어려우니까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병증, 그레이브스 네. 그레이브스병, 면역 혈소판 감소 등 시신경 척수염 뭐 이렇게 있는데 7개에서 8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눴느냐? 적절한 시기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LO죠.
L라인은 라이센스 인으로 들여오는 것이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라이센스 인이라는 업체기보다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업체죠. 내 것을 넘긴 다음에 마일스톤도 받고 나중에 그게 출시가 되면은 수수료도 받는 거예요. 로열티도 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의 글로벌 판권을 라이선스 아웃을 2017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대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파이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파이를 100% 채우려면 자기가 끝까지 가서 깃발을 꽂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꽂는 게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망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고 네네. 지금 바이오 기업들 보세요. 보통 5년까지는 봐줍니다. 5년까지는 영업적자를 봐줘요. 6년까지 영업적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랑 전혀 관계없는 꽃배달 가게를 인수하고 빵 가게를 인수하고 네. 장례식업을 인수하고 이렇게 버티는 기업들이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에 넘겨서 이뮤노반트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아까 전에 그 앞에 두 개가 적응증에서 가장 임상이 활발하다고 했죠. 중증 근무력증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네.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병증 임상이 2B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상을 두 개로 나눴어요. A랑 B로 전기 후기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상인데 후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가 2025년도 1분기 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뮤노반트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그럼 마일스톤이 많이 꽂히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FDA 허가를 받아서 신약이 나와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로열티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화권에는 하버바이오 메드에다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 나머지 일본과 국내 권리는 한올 바이오 파마에게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파트너사인 하버 바이오메드는 어디에 진행했느냐. 다 HL161입니다. 물질명은 바토클리마비고요. 중국 내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 완료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임상이 끝나서 그 임상 결과를 우리나라의 미국의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데다 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가장 빠르고요. 마일스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렇죠. 올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서 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촘촘히 박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다놔야 계속 분기별로 찍히겠죠. 그걸로 쌓이고. 또 연구를 해서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계속 찍히는 거를 촘촘히 하면은 재무제표가 플러스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바이오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실적 가이던스 좀 살펴보니까 올해 한올바이오파마 실적 전망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기대감과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올바이오파마를 한번 살펴보자. 자가면역질환 일단은 대표주로 꼽아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또 곽유정 파트너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동아 ST 가지고 왔고요. ST? 네. 우리 또 소장님이 지금 새로운 또 테마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지금 바이오 산업이 4대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쵸? CDMO랑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 베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네 섹터 내에서 지금 뭐 테마나 섹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를 작년에 임상 3상까지 마치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품목 허가를 지금 다 획득이 된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응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명이 우스테킨 우밥이죠. 판상 건선성 관절염, 크롬뻥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등등등 또 많은 적응증들을 네.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스텔라라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품목허가 획득해서 이제 판매 지금 나서고 있는 중에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간 23조에 달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 17조 원 규모, 그러니까 스텔라라 시장 중에서도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을 뚫는 것이 관건인데 네. 지금 품목허가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품이 또 성장 호르몬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또 어떻게 우연히 기회로 모임에 갔는데 어머님들 요즘에 최근에 이제 40대, 50대 네. 이제
아이들, 10대 자녀를 둘 우리 부모님들이 네. 성장 호르몬 그거 제 하나 맞추는데 몇백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180 이상 넘지 않으면 아이들도 이제 왕따 당할 수 있다고. 180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맞추는 게 거의 트렌드가 됐다고 했는데 도가 에스트 쪽에서 실제로 매출액이 과거보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라서 연매출 지금 거의 1000억 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화 ST 그 전문 의약품 매출의 한 26%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 탄탄하고 지금 파이프라인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 ST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화 ST와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된 또 새로운 테마라든지 이 분야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두 종목 다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보다는 주가 상승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러니까 또 위치적인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